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수능 200일입니다. 그치? 이번 이제 주일날이 D-200일이 되고 또 이제 D-200일과 함께 이제 6평, 6월 모의평가까지 딱 한 달 남았어요. 딱 한 달 남았어. 쌤이 지금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6평까지 한 달 자신을 객관화할 때 라고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요거 끝까지 한번 좀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쨌건 요거를 좀 클릭했다라는 건 제목을 보고 클릭했으니 6평까지 한 달 남았네. 근데 자신을 객관화? 뭔가 좀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클릭한 거 맞죠? 자.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되는 캐스트 찍을 테니까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줄 것. 자, 먼저 첫 번째. 내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자, 한번 또 할게. 이거 뭐예요? 롯데 월드 타워. 맞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거죠. 이게 뭐 100몇 층짜리죠. 그렇죠? 뭐 7층이냐 8층이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 롯데 월드 타워. 요거 공사 기간이 5년 걸렸거든. 5년? 5년. 선생님 집이 요쪽 근처야. 그래 가지고 요 앞에 지나갈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 되게 많았었는데 요거 5년 동안 공사를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 이거 공사 시작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 앞에가 그냥 완전히 그냥 바리케이트가 막 이따시만하게 쳐진 상태로 3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3년 동안. 그럼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3년 동안 뭐 한 거냐면 땅 파는 거야.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돼. 땅을 파지 않고 건물을 지으려면 3층짜리 이상 건물 못 짓는데 그러면 땅을 얼마만큼 견고하고 깊이 파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에 높이가 결정되는 거야. 높이가. 근데 얘가 이렇게 높이 올리려다 보니까 그 땅 파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 않고 앞에 안 보이지만 생각해봐. 막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밑에 내려가서 포크레인이 그거 퍼내고 그치? 백몇 층 지려면 얼마나 깊이 땅을 파야겠고 또 얼마나 견고하게 파야겠니. 그래서 그때 저거 지은 거 뭐 이렇게 영상 보, 뭐 어디서 나오는 영상 보니까 위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면서 땅을 판대. 위성으로 위에서 그 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 정도로 견고하게 땅을 판 기간이 5년 공사 기간 중에서 3년이야. 3년. 그럼 3년 동안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붓고 골조 올리고 착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건물 짓는 거 봐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다가 땅 파는 공사가 딱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올라가요. 며칠 있다 보면 이만큼 올라가 있어. 또 며칠 있다 보면 이만큼 올라가 있어. 그게 아직도 기억나. 조금 있다 보면 우와 또 저만큼 갔네. 우와 또 저만큼 갔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 막 이러면서 계속 봤던 기억이 있어.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 있으면 6월 모의평가를 볼 건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땅 파는 이 기초공사 이게 뭘까? 그래 개념학습이겠지. 그 개념학습 중에서도 뭐 실전 개념이다 기출이다 그 이전에 뭘까? 그래 교과 개념이야. 교과 개념. 그쵸? 교과 개념학습. 쌤 개념 옛날에 끝났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물론 지금이 이제 5월달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야 당연히 개념은 끝났지 또 야 개념은 이제 좀 그만 보고 이제 공부해야지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얘기할 거고 또 스스로는 알아. 나는 아직 개념이 좀 허술하고 아직 기초공사가 개판인 거 아는데 근데 아이 또 뭐 말하기도 그렇고 계속 개념서만 붙들고 있죠. 붙들고 있다라는 건 또 뭐냐면 시작은 그래 겨울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똑바로 안 했잖아. 제대로 안 했잖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안 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엔 잘하는 아이들이 누구나 다 기출 보고 엔제 풀고 뭔가 막 이제 말 그대로 기초공사 끝나고 막 골조 올리면서 막 건물을 지어나간다고 나도 급한 마음에 땅 파면서 건물 올리면 엉망진창 부실공사 나요. 자기가 부실공사라는 걸 딱 깨닫는 시점은 당연히 언제일 거냐면 6월 모의평가 시험을 딱 보고 난 후야. 보고 난 후에 이제 섬뜩해. 오이씨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나 이거 완전히 나 지금 보니까 이거 난 진짜 개념도 안 돼 있네. 난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네. 라는 걸 6평 이후에 깨닫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진짜 물어볼게. 지금 이 현 시점에 개념도 아직 허술한데, 내가 안 했다라고 말하진 않을게. 허술한데, 수준에 맞지도 않는, 문풀하고 있진 않아. 6평 대비한답시고 문제풀이하고 있진 않냐고. 얘들아,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골조 받고 시멘트 묻고 뭐 올리고 난리를 쳐도 결국엔 높이 못 찢어. 높이 못 올린다고. 되게 허술한 건물이 돼요. 허술한 건물이 뭐냐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땐 또 되게 잘 봐. 또 이렇게 바뀌면 갑자기 못 봐. 점수가 막 이래. 이런 수험생 많어. 근데 봐봐. 니네들 이렇게 주변에 진짜 공부 잘하는, 수학 잘하는 애들을 보면 정말 개념 학습이 탄탄하게 돼 있거든. 물론 얘네들은 옛날부터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고1, 2 때, 중학교 때, 중학교는 아니지만 고3 들어오기 전에 너무너무 많은 탄탄한 기초공사 개념 학습을 했겠지. 그치? 개념도 하고 뭐 유형서 같은 것도 열나게 풀고 그게 탄탄하게 되고 나니 이제 고3에 딱 올라오면서 소위 기출을 풀고 신점 개념이다를 막 익혀나가면서 막 건물을 멋지게 다다다다닥 올려가겠지. 나도 100명층짜리를 짓고 싶지만 나는 현재 기초공사가 안 됐잖아. 근데 개념도 아직 허술하게 돼 있는데 수준에 맞지 않는 몸풀하면서 무슨 뭐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방법 정리하면서 있진 않나요? 이렇게 말할게. 6평 끝나고 개념이 허술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 아, 다시가 아니라 쌤이 말이야 2012년에 메가스터디 런칭했거든. 내가 2007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2009년에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2012년부터 온라인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3 N수 수험생들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노베이스 수험생들을 전문적으로 잘 봐오면서 가르쳐왔어. 10년을 넘게. 6평이 딱 끝나고 개념이 허술하다고 스스로 깨닫는 수험생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평 끝나고 쌤한테 와서 상담을 해. 쌤 어떡하죠? 근데 이게 말이지, 쌤한테 말고 뭐 진짜 의뢰하지만 다른 데 가서 막 상담을 하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개념만 봐서 그래. 개념만 이제 보지 말고 실전을 해보자. 문풀을 더 해보자. 기출을 더 어려운 것도 해보자. 엔젤을 가보자. 그러면서 또 야 문제 개념만 해서는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막 던져줄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 같이 따라와야 돼 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잖아? 부실공사 난다고. 아, 무조건 순서가 있는 거야. 부실공사 난다고. 수학을 잘하고 또 잘하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또 수학을 잘하는 수험생들은 말이지, 지금 이 시점에 아직 교과 개념조차 안 돼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되게 우습게 생각해. 그리고 그건 당연히 빨리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 왜? 너무 수학을 잘하시니까. 수학을 또 잘하는 애들을 많이 보니까. 근데 말이지 얘들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자고. 아까 이 전 얘기로 가보자. 아니 이게 왜? 어디 갔어? 개념도 지금 허술하잖아. 스스로 알잖아. 개념 조금만 좀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 대충 빠르게 쓱 보고 뭐 공식 정도만 살짝 알잖아. 그리고 지금 막 문풀하면서 애들 하는 거 따라가고 있잖아. 근데 이걸 언제 깨달을 거라고? 6평 끝나고 헉 할 거야.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치?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6평 전에 기초공사 마쳤으면 좋겠어. 지금 물론 선생님이랑 같이 또 선생님 강의를 듣는 또 수험생들 또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지금 캐스트를 들을 텐데, 지금 물론 무불개 다 끝나고 저 지금 기출 백제 하고 있어요. 저 EBS 하고 있어요. 그래 좋아.
근데 진짜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무불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 또 근데 아직 무불개도 안 끝난 수험생도 많은 거 알거든. 그 사람들은 진짜 꼼꼼하게 6평 전까지는 진짜 끝내야 되고 끝내야 되고 또 쌤 수강생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자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꼭 시험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가서야 자존심 내려놓고 아 이러고 올 거야? 이러고 상담하고 올 거야? 정말로 얘들아 특히 6평도 아니야 그래 9평 9평 끝난 다음에 쌤한테 와가지고 아 쌤 제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진짜 저 적어도 3등급까지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오는 수험생 9평 끝나고 진짜 많거든. 미리 내가 얘기한 진짜 많거든. 내가 매년 보면 그때 와가지고 아, 제가 괜히 목표는 이렇게 높은데 실제 공부는 제대로 안 해서 기초공사도 안 돼 있는데 괜히 허언증 부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아이들이 많어. 자 6평까지 한 달 남았고 지금 수능 200일이나 남았어. 정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거야. 쌤 지금 와서 개념해도 돼요? 아니 개념을 해도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해야 돼. 이걸 꼼꼼하게 안 하면 절대로 나중에 가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 이렇게 말할게. 노베이스 성적 올리는 건 쌤이 진짜 잘해. 내 말 믿어. 내가 전문가야. 내 말 진짜 믿어. 내가 이 판에서 10년 이상 정말 많은 수험생을 봤고 니네 상태, 니네 마음 내가 잘 알아. 잘 알아. 내 말 믿어. 지금 가서 딴 데 가서 상담하고 뭐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야. 개념만 보면 안 돼. 너 개념만 주구장창 보면 절대 성적 안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 한다고 지금 개념이 아직도 이렇게 안 돼 있을 거라는 걸 몰라. 몰라서 하는 얘기라니까 진짜. 근데 니네 안 돼 있잖아. 내가 안 돼 있는 거 알아. 그리고 아직까지 개념도 안 끝낸 사람도 많고 사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6편 끝나고 가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럴 거야? 큰일 나지. 그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았어? 내 말 믿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6평 전까지 진짜 내가 수험생이라면 그래도 내가 이번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거고 내가 수학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내가 진짜 결심을 하셨다면 6평 전까지 개념학습 끝냅시다. 개념학습. 쌤 어떻게 끝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래 그냥 얘기할게. 쌤과 함께 할 거면 쌤 무불개 꼭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진짜 교과 개념, 실전 개념 차근차근 하나하나 떠먹여주면서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유일무이한 수능 강좌라고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들어주시고 그래 쌤과 안 해도 좋으니까 교과서가 됐던 개념서가 됐던 아니면 뭐 나랑 진짜 이게 잘 맞는 강의라는 게 뭐가 있다면 그거 정말 꼼꼼하게 개념 확실하게 끝내라고. 그리고 또 옛날에 끝냈는데 뭔가 머리에서 빙빙빙 돌고 있고 아직 뭔가 이렇게 좀 잊어버린 것 같으면 다시 꺼내셔서 몇 번이고 봐야 돼. 얘들아 개념서는 수능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거야. 몇 번이고. 한 번 봤다고 틱 꽂아놓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야 돼. 봐서 그냥 머리에 넣어야 돼. 또 쌤이랑 무불개 했던 사람 중에서 지금 다 끝내놓고 뭔가 약간 확인했는데 아리까리한 사람 있으면 다시 입에 속으로 쭉 다시 한번 보면서 확실하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알겠어? 이 작업이 6평 전에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 6월 모평을 잘 본다 못 본다를 떠나서 그래 6월 모평을 혹시 못 봤는데 그래도 개념학습을 꼼꼼하게 다 뭔가 끝내놓고 못 본 거랑 완전 방향 잘못 잡으셔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있고 뭐 보긴 연락에 봤는데 필기는 연락에 돼 있는데 머릿속에 들은 건 없는 실력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실력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거 가지고 계속 빙빙빙 강의만 듣고 필기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6편 끝나고 큰일 나겠지. 그치? 쌤이랑 한번 하시던 그래. 쌤이랑 안 해도 좋으니 진짜로 헌증 부리지 말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얘들아 봐. 제일
제일 멋대가리 없고 바보 멍청이가 뭔지 알아?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고, 어? 와, 어려운 거 딱 들고선 난 이런 거 한다. 난 이런 강의 듣는다. 이러고 허세 부리다가 수능 날 진짜 엉망진창 점수 받는 거야. 진짜 쪽팔려. 정말 쪽팔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져. 어? 정말 멋있는 건 뭐냐면, 어쨌건 수능은 11월이야. 그때 멋있게 딱 진짜 점수를 받아내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 그게 목표잖아. 그때까지 내 수준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난 지금 이런 상태라면 그 상태에 맞게 하나하나 다져나가면서 결국에 수능 날 가서 멋있게 포텐을 빵 터뜨리는 게 진짜로 멋있는 수험생입니다. 멋있는 수험생. 그리고 그래, 그건 다 떠나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이 강의를 듣는다, 이 무슨 뭐 문제집을 푼다, 이 컨텐츠를 뭐,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 결국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뭐 진짜 이렇게 말하자, 야,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강의가 있어. 그거를 열심히 듣고 필기하면 킬러 문제가 풀려? 그렇게 쉬운 거면 다 의대 가고 다 서울대 가겠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강의를 듣는 목적은 지름길을 제시받는 거야. 지름길을 제시받는 거라고. 스스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막 정리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걸, 예를 들면 쌤 무불개 강의를 통해서 아주 지름길로 재밌게 이해가 쏙쏙 되게 듣고 이해하고 가는 거야.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 그러나 그걸 들었다고 성적이 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듣고 이해했으면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10배, 20배, 30배, 100배 노력하며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그치? 그럼 결국에 수능 날 포텐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팍 터질 거예요. 알겠어? 꼭 그렇게 될 거니까. 자, 이제 수능 200일이기도 하고 또 6월 모의평가가 한 달 정도 남았고 요 시점에 쌤이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한번 좀 해주고 싶은 얘기야. 특히 노베이스 수험생들한테. 알았어? 특히 또 허언증 부리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목표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여긴데 수준이. 근데 앉아가지고 남들 한다고 군중심리에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거 하고 있는 안타까운 수험생들. 안타까운. 정말 자신을 딱 직시하고 제목처럼 자신을 객관화하고 나는 수학 못해. 근데 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존심 버리고 하나하나 지금 누가 개념하니? 라고 하는 말이 귀 닫고 열심히 해. 그럼 결국에 포텐 터집니다. 진짜 약속할게. 알겠죠? 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수능 200일 남았는데 200일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야. 완전 뒤집어 엎고 대박치기에 너무너무 충분한 시간이야. 여러분 꼭 수능날 슈퍼초 대박날 거니까 남은 기간 누구보다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뭐 강의에서 뵙던 아니면 또 다음 캐스트에서 뵙던 우리 또 만나요. 알았죠?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